미안해. 아, 근데도 국물 조금 남은 거 있지. 아, 말 남았구만, 민재 새끼 진짜. 아니, 아, 나 국물 좋아해가지고 나 좀만 줘. 아, 왜 그래 갑자기? 여자들은 뭐 별거 없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넘겨준다거나 가벼운 이렇게 볼터치 하나에 그냥 훅 간다고. 이런 거에 끝나, 여자들은. 레미. 미안해. 아, 아프지. 잠깐만,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저스트.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 레니야. 아. 미안하다.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뭐 잘못했다면 미안해. 근데 나한테 이러지 마.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죄송합니다. 아니. 미안해.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로 잉글리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학생은 뭐가 달라도 달라. Music boys live in absolute quality. Music. Everybody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every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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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clap your hands. 내가 뭘 들은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 이건 너무 다 영어야. 그리고 공기 반 소리 반. 안 돼? 제 점수는요? 50점 드리겠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늘 점수에 인색하시다. 하지만 노래에 담긴 마음이 느껴진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닐까? 선생님, 저는 춤을 준비했습니다. 음악 시간에 춤을? 정신이 있니? 어차피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거 똑같잖아요. 어, 알았어. 뭐라도 한번 해봐. 쳤으니까 승우 점수는요? 48점 드리겠습니다. 그레잇. That's great. 승호는 왜 저렇게 외로워 보일까? 늘 혼자인 승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린다. 저 아이도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우리 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해서
홈페이지 홍보 모델을 바꾸기로 했다. 오. 지난번 모델은 너무 허접해서. 아우, 찍찍도 해라. 일단 여자 모델은 어 그래 알아 모레니 모레니가 뽑혔다. 선생님들이 상의하고 결정한 거니까 이의는 없는 걸로. 일단 뽑힌 레니에게는 잘하라는 의미에서 축하의 박수. 쌤, 남자 모델은요? 남자 모델은 아직. 혹시 생각 있는 사람? 하나 둘씩 손을 드는 친구들. 정말 나 때문에 모두 손을 든 걸까? 너무 고마운 일인데 서로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빛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야, 안 내려? 내가 공들인 게 얼만데. 네가 되겠냐? 어? 나도 연애하고 싶어. 그럼 파트너끼리 호흡이 중요한 거니까 남자 모델은 모레니가 뽑는 걸로. 제가요? 제가 어떻게... 이상! 자력! 공수!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야, 너 레니한테 관심 없다며. 응. 근데 왜 손 들었어? 아니, 모델 하려고. 나 왜 모델 하면 안 되나? 그래도 네가 다 밀어줘야 돼. 와, 제가 너를 얼마나 더 밀어줘야 되냐? Hey you. 나 좀 보자. 얘들아, 제발. 하지만 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근데 너 꽤 좋아하냐? 뭐? 모레니? 그래. 네가 무슨... 야, 될 것 같냐? 네가 뭔 상관인데? 상관 있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난 네 마음 같은 거 상관 안 하거든? 쓰시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할 말이나 하세요. 돈지랑 하는 천둥 도련님. 붙어. 뭐? 나랑 붙자고. 이걸로? 아니,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있을 순 없잖아. 정정당당하게 댄스 배틀로 붙어. 콜. 3일 뒤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콜. 콜. 이 친구들은 정말 내 마음은 모르는 걸까? 우리 시간 그만 끌고 깔끔하게 끝내자. 알았어. 이제 끝내. 클로징. 콜. 콜. 나도 콜. 미투. 딴소리하기 아프다. 너 나가지 마. 모두 다 친구가 될 순 없는 걸까?
마음을 전하는 데 서툰 순진한 준이는 꼭 자기다운 방법을 택했다. 진짜? 진심이지? 야, 마솔, 내가 너한테 배신 때리겠냐? 아, 네가 나를 잘만 도와주면 내가 승호랑 이어준다니까. 소문 쫙 해서 승호랑 띵가 띵가. 오케이? 오케이. 나도 알았어. 아이, 깜짝. 얘 뭐야, 얘 누가 안내야? 나 지금은 학생인데? 뭐야? 언제나 부담 없는 친구 미르는 가벼운 웃음, 편안한 농담으로 내 곁을 지켰다.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상담하고 싶은 친구 미르. 하지만 그 역시 승부욕 강한 남자다. 난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까지도 장난처럼 받아들이고 싶은데 말이다. 늘 자신감이 지나친 천둥. 이번엔 선물 공세다. 이게 뭔데? 열어봐. 오픈. 봐봐. 대박. 저거 완전 완공할 때. 이번 채널은 페리스. 굿. 이거 나 주는 거야? 정말 내가 받아도 돼? 다음엔 더 좋은 걸로 해줄게. 레알. 야, 너 진짜 야,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럴 리가. 그래, 가. 빨리. 좋겠다. 왜? 꼽냐? 꼽은 욕이라도 좀 해봐. 너 욕 좀 하지 않냐? 나한테 왜 그래? 아, 이거 완전 여우네요. 왜? 승호가 보고 있으니까 못하겠어? 왜? 더 해봐. 너 그거 모르지? 너 완전 젊다야. 너만 모르고 있어. 야, 너, 야,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애니한테. 내가 뭘. 이래야 나 괜찮아. 어. 이것 봐라. 야,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지금. 야, 우리 레니 털끝 하나만 건드리기만 해봐. 야, 나가자. 이거 안 챙기고 뭐하니? 이래야 진짜! 너 굳이 그랬어야 됐어? 내가 뭘, 이건 다 승우를 위해서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난 정말 편한 친구가 필요한데. 오랜 이제 완전 개여울해. 전 학교에서도 쟤 때문에 개판됐었대. 네 번인가? 전학당했대. 진짜? 준이가 그러는데 쟤 때문에 자살 시도한 애도 있대. 진짜? 진심? 완전 진심. 답 없다 진짜. 아이다. 장난 없음. 너 왜 그랬어? 야, 나 아니야. 진짜야. 너 내가 그렇게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고 나도 진짜 많이 좋아해. 내가 너한테 쓴 그 편지 못 봤어? 무슨 편지? 아니, 사물함에 넣어놨던 거 있잖아. 됐어. 넌 정말 거짓말만 하는구나. 실망이야.